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그 한국 가요방송 송년의 밤이라고 지금 저녁 식사도 못 하셨다고 지금 나한테 항의가 들어왔네. 네. 네. 왜냐면은 우리 손빈 가수가 우리 한국 가요방송 오늘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네네. 지방에서 저렇게 와가지고 안 가네. 네? 박수 한번 보내버려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손빈 가수가요. 대한민국의 이게 그 그물 이게 떠가지고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늘 네. 여기 여섯 번째 지금 오는데 네. 요즘 막내라서 네. 네. 다들 이렇게 행사가 많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 여기 찾아주신 우리 손빈 가수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한국가요방송 2022년도 송년의 밤 마지막 시나리오를 전시하시는 우리 손빈 가수가 인기 네. 가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민아 가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우리 손빈 가수님은 예. 어딜 가나 다 사랑받으시는 분이세요. 예. 예. 지금 들으실 곡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아, 우리 송민아 가수님 이거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니 이거 비밀입니다. 아 이름도 좋지만 이게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도 예쁘고 우리 송민아 가수님 함께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손빈 가수님의 마지막 곡 예, 함께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네. 지금 마지막 엔딩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예. 미남 가수가 부르는 예. 손빈 그물 노래 부탁드립니다. 예. 구렁창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한국가요방송 송년의 특집 원방송인가요? 네, 송년의 특집 방송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채널의 금을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또 다음 곡 제가 신곡이 있습니다. 뜨기 하나만 다 신곡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대를 칭칭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도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미남 가수 손빈이 불렀습니다. 그대로 칭칭 부탁합니다. 그대를 칭칭 전해드립니다. 꽃보다 예쁜 나비님이여 당신을 사랑해요. 몇 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나는 이대를 사랑해요. 하늘이 네, 네, 고맙습니다. 손빈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네, 또 없는 계획이 또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아, 앵콜이 또 나왔는데 또 안 하면 또 안 되죠. 그죠? 가수가 앵콜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곡 더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앵콜로 뭘로 할까요? 제 노래 이제 신곡 하나 더 할까요? 신곡 하셔. 우리 감독님이 신곡 하셔. 네? 신곡으로 불러주세요. 네, 신곡.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사가 참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1절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사가. 2절은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수수께끼란 노래예요. 수수께끼.
참 인생의 수수께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라는 노래를 신곡을 냈습니다. 작곡가는 바로 그물의 작곡가, 또 막걸리 한 잔의 작곡가 류선우 씨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또 멋지게 만들었다고 우리 형님 한번 또 멋지게 한번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또 신곡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가요방송 송년의 밤을 보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손빈이 부릅니다. 신곡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수수께끼. 수수께끼. 몇십 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여자라더라. 코끼리처럼 순진하던 그녀가 오리 달린 녀가 되어 손만 잡아 여자는 알 수가 없네. 그 속은 알 수가 없네. 수수께끼 풀어보자. 남자라는 수수께끼 집에서는 내 남자, 밖에서는 딴 남자, 모르는 게 남자라더라. 아빠처럼 든든하다 속바지 아이가 되어 내가 없이는 못 산다더니 이제는 나 때문에 못 살게 했다네. 수수께끼 풀어보려 예를 써봐도 남자는 알 수가 그 속은 알 수가 없네.